그렇다면은 왜 얘네들이 건조 피부라든지 속당기, 속건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요즘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렇게 피부 때문에 건조해지신 예, 분들이 맞아요. 되게 예.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건조한 피부라든지 뭐 속이 당김이라든지 속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건조한 피부, 속당김, 속건조에 좋은 영양제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떤 영양제를 가져오셨죠? 제일 먼저 갖고 오는 것은 마린 콜라겐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건조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옆에 있는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속건조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영양제는 달맞이꽃 종자유인데요. 얘는 속당김에 도움이 됩니다. 오, 이게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 다르군요. 네, 달라요. 그렇다면은 왜 얘네들이 건조 피부라든지 속당기, 속건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조 피부는 우리의 수분과 유분이 각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했을 때는 주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푸석푸석해지고요. 탄력도 떨어지는 그런 피부가 됩니다. 속건조는 겉으로 보기에 피부가 촉촉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게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당김은요. 이게 피부는 겉으로는 촉촉해 보이는데 이게 점점 수분이 줄어가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막 땡기는 맞아요.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게 네. 속당김. 여기서 약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봤을 땐 반들반들하니 되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세수를 하고 클렌징을 지우고 나면 굉장히 이게 당기거든요. 그럼 속당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저는 이렇게 미스트 같은 거를 앞에다가 거울에다 놓고 이렇게 막 뿌려요. 바로 근데 날아가지 않게. 지금 잘안 하시면 이게 속건조로 넘어가요. 예,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뭐 관리를 하더라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습관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이게 지금 맞아. 건조하고, 그 다음 탄력이 있고, 그렇게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탱탱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그쵸. 됩니다.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균형식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일단 운동을 좀 하셔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노폐물도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잘 주무셔야 되죠. 몇 시간? 멀고 8시간? 그렇죠.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그렇죠. 옛날 그런 이제 광고 문구도 있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무셔야지 세포가 재생을 하면서 이 촉촉함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다음 보습 크림도 잊지 말고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수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 바깥에서 날아가니까 날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보습 크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밖에 화장하고 나갔다 오시면 클렌징 꼼꼼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염증 세포가 올라가서 우리 몸에서 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또 연결돼서 피부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겨울철 보습에 관한 흔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면, 건조한 피부는 수분만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수분만 공급하는 거는 부족하고요. 보습제와 함께 오일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보통 이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수건이라든지 이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프겠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면요. 우리 얼굴에 있는 지질층이, 피부의 지질층이 같이 지질층.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말랐을 때 훨씬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자극이 되지 않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쩐지 제가 이게 뜨거운 물로 저는 샤워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땡겨요. 뜨거운 물로 하고 나면 갑자기 뭔가 볼이 빨개지면서 이게 좀더더 당김이 더 왔던 것 같아요. 아, 그 뜨거운 물은 말고 이제 샤워도 좀 미지근한 물로 좀 미지근한 해야 물로.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보습제가 모든 보습제가 같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피부 타입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보습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성이고 어떤 분은 복합형이고 본인 피부에 맞는 보습제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골라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성이면 지성형으로, 건조형이면 건조형으로 그렇게 쓰세요. 네, 이렇게 비싼 화장품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한테 맞는 거. 스텔라님, 스텔라님은 보습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세요? 당연히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보습제를 조금 잘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족한 것들은 이제 팩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팩도 뭐 이렇게 마스크 팩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영양제도 좀 잘 챙겨 먹는 편인데 영양제를 먹으면은 이렇게 속에서 받쳐주지만 또 피부에 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 콜라겐 파우더를 제가 이제 팩을 할 때 섞어가지고 팩에 이렇게 같이 도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프린로즈 오일을 따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품 있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화장품에다가 이 오일을 떨어뜨린 다음에 섞어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제 먹어서 속으로 채우고 겉으로는 이 영양제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과 겉을 좀 보습하는 편이에요. 아주 야무지게 피부를 관리하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피부가 있답니다. 인정. 그렇다면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제 마린 콜라겐이 이제 건조 피부에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린 콜라겐이 건조 피부에 왜 좋은가요? 이 마린 콜라겐은요, 우리 피부에서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20대 중반부터 우리 피부에서는요,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슬퍼요. 그러면서 주름도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마치 안에서 구조물을 생성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 특히 마린 콜라겐이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자량이 큰 것들 예를 들어서 보바인 콜라겐, 소 콜라겐 또는 뭐 치킨 콜라겐보다도 얘가 훨씬 더 작으니까 이게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면 벌써 혈관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여기 있는 마린 콜라겐의 원료는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들어졌고요. 캐나다에서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프림로즈 오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속 당김에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왜 속 당김에 좋은 건가요? 이 프림로즈 오일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의 지질층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수분이 떨어지는 피부에서 수분이 떨어져서 속당김이 생길 때 그걸 막아주는 것이 이 이브닝 프라임로즈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은 염증이 많잖아요. 이 달맞이꽃 종자유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고 염증이 없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속건조는 히알루론산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에도 원료로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광고 많이 하죠. 히알루론산 하는데 이 히알루론산이 뭔가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 피부 장벽에 있는 곳 사이에 들어있는 점액 다당류예요. 끈적끈적한 거고요. 얘네들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분자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건조하다 라고 했을 때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거기를 꽉꽉꽉꽉 수분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먹었을 때는요, 피부 보습과 탄력이 유지가 되고요. 특히 화장품으로도 쓰면 이제 피부 탄력이 되지만 이제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이 안에서부터 이제 수분이 꽉 차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피부로. 그래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알루론산 영양제가 속건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속건조에는 왜 좋은 거예요? 우리 피부에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 있잖아요. 그 진피층에서 수분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속건조가 없어지는데 이 진피가 건조하고 수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속건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히알루론산을 먹었을 때는 피부 깊숙이 보습을 도와주고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속건조에 굉장히 좋은데 히알루론산을 드시면 물을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0배나 되는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 물이 없으면
아, 하나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먹는 게 가장 키포인트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각 영양제가 이제 피부에 그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가 피부 보습을 위해서 먼저 마린 콜라겐을 먹어서 수분을 보유하고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개선시키고요. 두 번째로 피부 깊숙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을 먹어서 탄력을 유지하고요. 마지막으로 달맞이꽃 정자유는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서 속당김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너뷰티로 안에서부터 수분이 차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한 이런 영양제들과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수분 충분히 드시는 거, 그러면서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면 이 건조한 걸 하나라고 봤는데 이렇게 건조한 피부, 속당기, 속건조에 따로따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